기대하겠습니다. 새해뱅 일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광화문 청계광장 새해뱅 순직 일주기. 잠깐 바로 중지하세요. 뭘 쳐다봐요? 보지도 못합니까? 뭘 합니까 지금?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아, 보지도 못합니까? 보세요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계속 보기만 할 거예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예. 말하지 마세요. 아니, 자, 오늘 곽규택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발언권 드리지 않아요. 자, 발언권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퇴장시키겠습니다. 자, 이성윤 의원 질의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질의하세요. 광화문 청계광장 새해뱅 순직 일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질의하세요. 그런데 들어가세요. 대통령실과 들어가세요. 집권 여당 안 보입니다. 다들 들어가세요. 어디 가셨습니까? 퇴거를 명합니다. 질서지권 발동해 주십시오. 퇴거를 명합니다. 이 방위 위원장이 국회법 166조 퇴거 불응에 대해서 형사 고발할 수 있어요. 들어가세요. 자, 해병대 사령부는 자, 질의하세요. 7월 19일 날 민주당 의원님들 조용히 하시고 안전의 날로 정해서 앉으세요. 새해뱅 추모를 아직 퇴거 명령 안 했어요. 했습니다. 아직 퇴장 명령 안 했어요. 그런데 자 질의하세요. 지켜지고 있습니까? 질의하세요. 전우회를 생명으로 하는 해병대 어디 갔습니까?